합정역 7번 출구에서 시작하는 하늘길 골목 여행.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독립서점, 갤러리, 맛집, 카페가 어우러져 어느 것 하나 모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온 가족 합정 하늘길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요. 핫플레이스 카페와 레스토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점심시간 대충 도착했는데 라면집은 맛집이라서 그런지 웨이팅이 되게 길더라고요. 하늘길은 골목길 주택가로에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한적하게 산책하기도 좋고 중간중간 카페가 많다 보니 커피를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올드 어글리 쿠키가 새로 합정에 매장을 오픈했어요. 굉장히 동화같이 예쁘죠? 이곳은 아이와 함께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와봤습니다. 굉장히 예쁜 공간에 쿠키랑 디저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기에도 좋고 데이트 코스로도 너무 좋은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인스타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죠. 올드 어글리 쿠키는 쿠키 맛집으로 쿠키 종류가 정말 많아서 선물용으로 선택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인테리어 분위기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용 방법은 1층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2층에서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짜잔! 2층으로 왔고요. 아이가 되게 좋아하죠. 마치 유럽의 집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고 핑크랑 화이트의 조화가 너무 따뜻했고 집 같아서 되게 편안하고 아이가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 눈에도 굉장히 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구석구석 자세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디저트는 리본 모양의 소금빵이 있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고 푸딩 같이 주문을 했어요. 엄마랑 먹으면 되지. 엄마 커피 샀잖아. 아이가 계속 커피 마시지 말고 자기랑 같이 자몽 주스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주스를 마시고 싶었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커피는 아빠가 아닌 엄마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짠 거라고 하더군요. 뭐죠? 미안하다. 왜 그러죠? 이거는 엄마가 어때? 이렇게 카페에 오니까 어때? 좋아. 오픈할 때쯤 딱 도착해서 그런지 초반에는 저희밖에 없어서 영상을 아주 많이 찍어봤습니다. 가고 싶었던 카페가 때마침 합정 하늘길에 있었고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카페에 있는 동안 내내 되게 편안하면서 좋았습니다. 아빠 아침 먹으자. 알았어. 아빠 어떻게 줄 거야? 아빠는 요거 캐릭터 할 거야. 아빠 이거 좀 하얀 캐릭터 좀 해. 우리 맞지? 오늘 데이트 온 거 맞지? 그치? 데이트는 누가 할 거야? 돌아다니면서 놀아야지. 우리 데이트 왔잖아.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더 이색적이더라고요. 아예 함께 카페 투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주 좋은 카페 데이트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놀러 가 보세요. 하늘길에는 마치 푸드코트처럼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찾아가고 있는 곳은 독립서점인 빅플랫폼입니다. 이곳은 아트북샵, 갤러리, 스튜디오를 모두 하고 있는 책을 만드는 서점입니다. 안에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기념으로 살 수 있는 굿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빅플랫폼 서점은 수입한 동화책 같은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책들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일반 서점에서 만나볼 수 없는 좀 다양한 책들이 있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놀러 오면 너무 좋은 공간이고, 또 책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스튜디오가 있어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워크숍 같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작은 갤러리에서 편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에게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담아 책 한 편으로 만들어보려 합니다. 비 플랫폼에서 심화방 가정을 이수한 동료 두 명의 2인전으로 진행되었던 작은 갤러리도 준비되어 있어서 관람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합정에 오면은 독립서점에서 책도 보고 다양한 굿즈랑 좀 작은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힐링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독립서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정 하늘길의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다양한 가게를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점심을 먹기 위해 라베니스 몬스터 파스타집에 들렸습니다. 이곳은 파스타 맛집으로 가성비가 참 좋은 맛집이더라고요. 빵뚜껑 피자에 파스타 2인분에 스테이크 샐러드랑 그리고 디저트까지 나오는 구성이었어요. 예식을 할 때 제가 이탈리안 음식을 좀 좋아해서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아이는 유모차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 뚜껑을 부셔서 먹으면 되는데요. 위에 빵뚜껑도 참 맛있어요. 이렇게 빵을 찍으면 안에 파스타가 있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두 명이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시원하게 콜라도 같이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요거트까지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합정 하늘길에는 음식점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보쌈도 있어. 성산중학교로 둘러서 예쁜 카페랑 식당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합정 하늘길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랑 같이 카페에서 데이트도 하고 맛집에서 음식도 먹고 국내 서점이랑 이색적인 숨겨진 맛집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하늘길이 11월 10일하고 11일 이틀 동안 페스티벌을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다양한 뭐 팝업스토어도 열리고 무대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합정 하늘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꼭 와서 페스티벌 즐기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해본 합정 하늘길 데이트 너무 재밌었고요. 11월 10일하고 11일에 열린 행사 한번 놀러와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